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 MBC 뉴스입니다.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와 의료진 등 1,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. 오늘 하루에만 포항과 경주, 영덕에서 31명이 확진됐는데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두 명이 확진됐습니다.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방역당국은 병원 내 환자와 의료진 등 1,8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 중인데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병원에서 간호사가 두 명 확진에 따라 병원 관계자, 환자 등 1,800여 명을 전수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병원 내에 역학조사 후 사후 조치할 계획입니다. 또 포항에서는 종교시설과 관련해 3명, 해병대 입소 전 검사에서 훈련병 1명이 확진됐습니다. 29일 확진자가 나온 포항 지역 한 대학교에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경주에서는 8명이 확진된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돼 학생 13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. 또 경주의 한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 지난 이틀간 4명이 확진됐고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직원 5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. 오늘도 8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코로나 위드로 하는 상황에서 확진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영덕에서는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목욕탕과 관련해 5명이 확진됐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.